방화복을 벗고 무대 위에 선 소방관들이 근육미를 뽐냅니다. 얼굴엔 미소가, 몸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의 강철 체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I every day go to the gym, very hard, every day training my body.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보디빌딩 종목에는 이런 몸짱 소방관 46명이 참가해 끼를 발산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유일한 여성 소방대원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I'm absolutely thrilled to be here. Even though I was the only woman, it was still a lot of fun. I enjoy the training. I like adventure and I enjoy bodybuilding. 한국 소방관들도 세계 몸짱 소방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소방을 알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 보디빌딩이고, 지방 전남 같은 곳에서 강하고 멋진 젊은 소방관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외국 선수들이 너무 좋아서 뭐 열심히 했지만 결과에 수긍하고요. 2등 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강철 체력으로 거듭나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